자자자 여러분들, 플라펑에 엄청난 업데이트가 유출이 된 것 같습니다. 무려 보스전이 새로 추가된다는 그런 소식이에요.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와, 새로 추가될 보스의 이름은 바로 굿 올드 그랜파. 장인어른 장모님에 이어서 할아버님까지 나오는 건가요? 이거 뭐야? 아래로 누르면은 눈깔레 이제 해가지고 피해주고, 보니까 이게 보스 체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남친의 체력이고요. 와, 지팡이 짚고 있는 문어 할배의 모습 어마무시합니다. 오, 보스 레페트리라니 굉장히 설레는데요. 그리고 곡은 계속 반복됩니다. 보스가 죽을 때까지 말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실제 뭐 보스는 아니고요. 그 무시무시한 캐릭터 만드신 제작자분이 팬심으로다가 만든 거거든요. 요런 게 추가되면 더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신 건데, 완전 보컬 아닌가요? 나 진짜 게임인 줄 알았잖아. 닌자몹. 그거 아마 생길 거예요. 진짜? 농담처럼 말했던 보스전이 실제로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요거. 야, 이거 대박인데? 아직 완전 초창기 게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개발됐을 때 어떤 그림이 나올지 굉장히 또 기대가 돼요. 자, 일단 뭐 첫 번째 보스전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는 아니었지만, 이번에 살펴보실 거는 진짜 유출된 걸로 만든 그런 모드가 있거든요. 바로 앞으로 등장한 새로운 캐릭터와 노래를 미리 즐겨볼 수가 있는 모드가 등장했어요. UGH,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나요? 우이? 뭔진 모르겠는데, 자, 왼쪽에 있는 캐릭터 탱크맨이라는 앞으로 등장할 캐릭터를 미리 좀 약간 추출해가지고 만든 거래요. 이게 탱크맨이 누구냐? Friday Night Funkin의 제작사 New Ground의 사장 캐릭터입니다. 탱크맨의 새 노래 UGH, 어떤 노래인지 그리고 이 친구의 랩 실력도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어떤 느낌인지 궁금한데요? 오, 뭐야? 노래 좋은데? 오, 뭔가 약간 노래 스타일이 피퍼랑 좀 비슷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로봇 느낌의 노래 아주 마음에 듭니다. 오, 얘도 난이도 꽤나 있는데? 아마 이거 그 노트 같은 경우에는 유저분이 직접 만드신 걸 거예요. 이거 모드 제작자분이. 위트도 깼고 스테이키도 깼고 자기도 깬 저로서는 요정도 아주 이지 한거 맞냐? 저는 항상 보면은 무조건 막 엄청 막 완벽하게 깨는 그런 스타일 아니고요, 그냥 노래 끝까지 듣는다는 마인드. 항상 여기 부분이 진짜 좋네. 저거 소리가 아까 UGH가 그 소리구나. 이게 어군요. 노래 아주 마음에 듭니다. 탱크맨 저 캐릭터도 뭔가 심플하면서도 사장이라고 하니까 뭔가 또 더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나왔을 때는 어떤 느낌일지 그때 나오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할 모드는 비치 브라더. 해변으로 놀러간 남친과 여친이에요. 헤이 DJ 비트 주세요. 오, 이것도 노래가 3곡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생긴 거는 뭔가 약간 아버님이랑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자, 갑자기 안전요원가의 랩 배틀이 있는데, 자, 지금 해변 파티에 왔나봐요. 그리고 저 뒤에 저거 캐릭터들 아빠와 나 캐릭터들 아니에요 그거? 그거 그리신 분이 직접 만드신 모드인가? 근데 나 이거 왜 저 지냐 설마? 집중해 박수를 짝짝짝짝짝짝짝. 오, 뒤에 파도 소리도 촥촥 치고요.
여자친구 머리 닦고 수영복 입은 모습 너무 커요 근데요? 당장이라도 지금 해변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스타일. 근데 나는 첫 번째 노래는 그냥 그랬어요. 가보자! 두 번째 노래 뭡니까? 와, 이분은 완전 그냥 초저음인데? 치코보다 더 저음이야? 근데 난이도가 진짜 쉽긴 쉽다. 오, 여기서 반전 요소를? 이게 뭔가 듣다 보니까 대체 트로트처럼 들리냐 나는? 약간 꼼짝하기도 하고 그래요. 왜 이렇게 외국 노래인데 정겨움이 느껴지는 거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 새로운 뽕짝이다. 목소리 자체가 약간 뽕짝 스타일이야 이건. 모드마다 판정들이 좀 달라가지고. 와. 지금 당장 휴게소로 가서 연마 해오겠습니다. 자, 이번 즐겨볼 모드는 Among Us. 센파이 모드로 들어가 버린 Among Us. 뭐 인포인지 크론인지 모르겠네요. 어, 인포네 서스라고 하는 거 보니까. Yes. 뭐야? 야, 방금 뭐야? 인포 사운드 뭔데? 오야 방금 아까 그 인보 긴급조치 버튼 소리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네. 저 근데 왼쪽 캐릭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인간형 약간 맥인같이 생겼는데 뭔 캐릭터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리지널 캐릭터 같은 거 같기도 하고. 자, 이 노래 끝에 가면은 그 바이러스로 바뀌어버리잖아요 보스로. 자, 두 번째 곡 들어와. 다운. 아, 뒤에 노래 저 자체는 비슷한데 부금이 살 깔린 부금이 살짝 다르네. 야, 인포서 타면은 그 인포 스킬 좀 써가지고 좀 해봐. 오야, 나 죽겠다. 잠깐만. 정신 차려. 아! 안 돼! 지체가 돼요. 사망. 아이, 안 되겠습니다, 이거. 예. 보스 변하는 거는 봐야겠어. 자, 이것도 여러분들, 이거 하드 진짜 빡세거든요? 하드 한번 해보세요. 어, 확실히 이게 어려운 모드는 천지야. 이것도 노말 모드는 전혀 노말 모드 같지 않아요.
오, 출발이다. 아, 여기 위험한데? 어몽 얘기 좀 그만해. No. No. 3, 2, 1. 비. 신나는 인포머 소리에 완전히 미쳐버린 우리 상대편 래퍼거든요. 잘 들어보면은 배경음 중에 그 어몽어스 배경음들이 좀 그 효과음들이 좀 있어. 어, 방금 저것도 그 인포 써는 소리잖아요. 약간 어몽어스 버전, 네, 리믹스인 건 확실합니다, 이게. 이것이 바로 임포스터. 어택. 자, 오늘도 이렇게 해가지고, Friday Night Funkin' 아주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는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꿀잼 모드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휴바!